그런 모형 총기나 이런 거를 더 좋아해요. 그런 걸 이제 들면서 좀비가 실제로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주위로 왔다 갔다를 한다던가 해가지고 또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집주인 아저씨 분들이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인디게임 개발팀 시래기 오퍼레이션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강준환입니다. 저희 팀이 이제 사이버펑크나 SF 이런 미래적인 요소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미래적인 요소에서 많이 나오는 게 시래기라고 생각했고 좀 멋있다 이런 게 저희 팀의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이 이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서 같은 과에서 만났는데 저희가 약간 모토로 한 선배들이 있는데 그 던그리드라는 게임을 만든 선배가 이제 저희 과의 선배거든요. 이제 그런 사례를 보면서 아 우리도 저렇게 멋있게 하고 싶다. 졸업작품으로 진짜 이거 대단하다. 이 선배들 대단하다. 선배들이 또 후배들 와 진짜 열심히 했다라는 정도의 게임을 만들어보자 해서 그렇게 팀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블랙아웃은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좀비 슈팅 게임으로 픽셀 그래픽과 그리고 2D 사이드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타 다른 좀비 게임도 역시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런 좀비 게임을 보면 주로 이제 화끈하게 쓸어 담는 게 메인이 되더라고요. 저희 이제 그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난이도를 좀 어렵게 해가지고 유저들이 협동심을 좀 더 요구하고 강조하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해당 게임을 개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저희끼리 막 이렇게 교양관이나 이렇게 복도 길 가면서 와 여기서 이제 복도에서 막 좀비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 재미를 상상을 하는데 그런 얘기에서 생각보다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게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형 총기나 이런 거를 더 좋아해요. 그런 걸 이제 들면서 좀비가 실제로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총을 들고 막 뭐 주위로 왔다 갔다를 한다던가 해가지고 또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집주인 아저씨 분들이 뭐 하는 짓이냐면서 되게 질타했던 되게 웃긴 기억도 있습니다. 저희가 또 개발 자금을 아끼기 위해서 4명이 같은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돈이 없어서 또 알바를 같이 병행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공모전에 어떻게 보면 상금이라든지 지원 사업이 되게 절실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다 지원했는데 이제 전부 떨어진 거죠. 사실 이제 굉장히 팀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마지막 기회였구나 하고 경기게임 오디션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 이거 3등만 해도 진짜 소원이 없겠다. 진짜 겸손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제 3등부터 부르는 시간이 됐어요. 마지막에 시상식에서. 3등에서도 저희 팀이 안 불리니까 아 이거 이제 끝났다 이거 이제 애들이랑 짐을 싸고 있었는데 이제 1등에서 저희 이름을 불리니까 너무 얼떨떨하더라고요. 너무 얼떨떨해서 가서는 되게 괜찮은 척 했는데 내려와선 팀원들이랑 되게 부둥켜 안고 아 진짜 얘들아 고생했다 약간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나눌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저희가 좀 더 강조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픽셀 그래픽이다 보니까 다른 그래픽 같은 경우는 트렌드를 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픽셀 그래픽은 타임레스, 좀 가치가 변하지 않는 그래픽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런 점이 좀 점수를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돈이 없어서 월세 또 못 내고 좀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돈을 얻게 되니까 이제 저희 팀원들 월급도 줄 수 있고 저희가 아무래도 지방에 거주하고 좀 이렇게 외딴 섬처럼 있다 보니까 다른 개발자분과 커넥할 그런 시간도 없었고 공간 거리도 안 됐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개발자들과 커넥션을 통해 이런 게임은 어떻게 개발했지? 약간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고 게임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픽에 이제 선정이 된 이후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 저희 게임을 출품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너무 좋았죠. 왜냐면 저희도 이제 콘솔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팀원들이잖아요, 전부. 그래서 내가 플스에 내 게임이 팔린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환호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일단 현재 진행하고 있는 블랙아웃 프로젝트를 내년 9월에 얼리 액세스로 스팀에 발매를 하고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개발 기간을 거친 뒤에 정식 발매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게임 개발이라는 걸 이제 해보니까 아마 잘 안 될 상황이 굉장히 많을 거고 저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거에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결국에는 순번이 온다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자기의 순번이 오고 자기 차례가 오니까 계속 관철해 나가서 끝까지 하시면은 정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